드디어 이제 며칠 전부터 이 제피잎 수확을 시작했는데 한번 보세요. 가까이서 한번 찍어보세요. 제피잎이 얼마나 지금 무성하게 올라오는지. 야, 이거를 요게 지금 꽃씨가 이렇게 같이 올라왔죠. 아, 이 얼마나 열매가 많이 열릴지 기대가 됩니다. 한번 보세요. 저 아래에서부터 지금 쭉 따왔는데 군데군데만 따야 돼요. 왜냐면 이 나중에 열매가 열릴 때 너무 한쪽에서 다 따버리면 안 되니까 좀 쏙아주는 개념으로. 종량을 여기를 한번 보세요. 아, 밭에서 오늘 제피 수확한 양입니다. 우와, 엄청나죠? 이 정도면 250g 병에 한 10병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들 일광 멘탈 케어팜이 산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품종이 토종 자연산 나무에다가 또 이 산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청정 지역에서 키운 이 제피 잎입니다. 제피 잎. 이야, 오늘 요 정도 땄는데 아, 이 뭐 저도 보세요. 이 군데군데 이거는 지금 꽃이 없죠. 꽃을 또 나중에 보시면 여기를 보면 꽃이 이렇게 잘 보세요. 센 노랗죠. 센 노란 것은 암놈입니다. 암나무. 암나무가 이게 새파랗고 아 센 노랗고 쓴놈은 조금 색이 어둡더라고요. 그리고 이 꽃이 잎이 날 때 꽃이 함께 피어나요. 이 암나무가. 쓴나무는 어떤지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현재 제가 관찰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저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여기 요거 자세히 비춰질라나. 여기 보면 아직 열매가 그대로 있죠. 작년에 이 한나무에서도 이 제피 열매를 다 못 땄어요. 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요거 가져가세요. 야, 이 나무가 잎을 엄청나게 많이 주는데 요 나무는 제가 잎을 많이 안 따요. 왜냐면 요것도 보면 자세히 보세요. 여기 가까이 한번 찍어볼래요? 요 꽃이 노랗게 올라오죠. 예. 네. 현재 지금 여기 이 안 따고 난 이 열매만 따도 이 제피 가루 엄청나게 많이 낼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여기서 발화하라고 씨앗을 이렇게 뿌려 놓겠습니다. 뿌려 놓으면 여기서 또 엄청나게 자라요. 요 주변에 지금 씨앗이 뿌려져서 또 많이 자란 걸 제가 밭으로 옮겼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걸 가져가서 또 골라야 돼요. 하나하나 이것도 선별 작업을 다 해야 되는데 이야, 향이 너무 좋아요. 지금 나오는 거는 잎이 가까이 다시 한번 찍어보세요. 잎이 안 크죠? 잎이 아주 작지 않습니까? 정말 부드러워요. 저희들이 원래 100병을 사실 우리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작년에 주문하시는 분이 좀 많아가지고 아름아름 지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유가 한 50병 정도는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 모르는 분들은 주문하지 마시고 정말 제피 맛을 아시는 분은 한 50분 정도는 이걸 주문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거 떨어지는 거 이거 다 주셔야 되는데 귀한 거. 일광 멘탈 케어팜 밭에 심어져 있는 제피나무 잎을 수확했습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이 우리 일광 멘탈 케어팜 밭에서 따온 제피. 와, 잎이 오늘 집사람하고 지금 한 2시간 땄는데 이만큼 땄습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저는 작은 병에 10병 된다고 이야기하고 집사람은 5병밖에 안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와, 잎이 지금은 막 이거 보들보들하니 너무 좋아요. 가시 찔려가면서 이렇게 따온 걸 또 하나하나 얇은 부위는 또 이렇게 다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면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요런 부분을 다 뜯어내요. 뜯어내고 부드러운 부분만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걸 따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렇게 해서 요 따듬은거는 요렇게 요거는 이제 완전히 따듬은거예요. 요렇게 따듬어가 요 상태에서 그대로 씻으면 물이 밑으로 빠지죠. 물이 빠져서 마르고 나면 여기에 이제 또 양념을 넣어서 맛있는 제 비장아찌를 담을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 따듬는 거는 제 담당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지금 따듬고 있습니다. 오늘 제피 잎을 수확해가지고 따듬었는데, 한번 볼까요? 완전히 깨끗한 지금 제피. 와, 보들보들합니다. 그냥 손이, 와, 감촉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부드러운 제피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뭐 보세요. 밑에 질긴 부분, 굵은 부분은 다 이렇게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손질을 깨끗이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요 양으로 오늘 지금부터 작업을 할 텐데, 과연 제 빗장아찌 이 유리병에 몇 병이 나올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한번 보죠. 지금 이제 양념을 이렇게 완전히 버무렸습니다. 완전 제비장아찌가 만들어졌죠. 이번에 넣은 고추장은 전남 장흥에서 가져온 아주 정말 좋은 고추장을 넣었습니다. 이건 사서 넣은 고추장이 아니고 시골에서 가져온 정말 검증된 국산 고추장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병에 넣을 텐데 몇 병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꾹꾹 다져 넣었습니다. 양껏 많이 넣었습니다. 윤기가 잘 흐르죠? 오늘 과연 몇 병이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일광 멘탈 케어팜에서 수확한 제피 잎으로 제피 장아찌를 이렇게 맛있게 담았습니다. 나는 처음 시작할 때 10병이 나온다고 이야기했고, 집사람은 5병이라고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10병, 유리병 10병을 다 담고도 이만큼 남아서 플라스틱 통에다 담았습니다. 요건, 저희들이 집에서 먹을 겁니다. 나머지 오늘 생산한 제피 장아찌는 10병입니다. 한번 색깔 한번 보세요. 윤기가 잘 흐르죠?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오늘 담은 이 제피장아찌는 전남 장흥에서 가져온 고추장으로 담았기 때문에 더 맛있습니다. 오늘 작업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